자, 우리 배임죄라고 하는데 배임죄는 일명 배신행위다라고 했는데 배임죄하고 사촌지간에 횡령죄가 있었죠. 우리 횡령죄는 재물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논제 조금 비슷합니다. 자, 일단은 배임죄 요거는 요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 사무 처리자. 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판례가 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뭐 배임죄 된다라고 했는데 상당부에 싹 무죄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일단 요건을 조금 적어놓으면 자 일단 배임행위다. 배임행위는 배신행위다라고 하는데 회사 사장이 배임행했다. 대표적으로 권한남용 있습니다. 우리 권한남용 했을 때 요때 이제 전형적인 배임행위가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손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이익으로 간다 그러면 배임죄, 그다음에 재물로 간다 그러면 횡령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요거 배임죄가 된다. 일단 네 가지 요건 기억하시고 요 배임죄하고 배임소유자하고 또 요건이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타인 사무처리자다라고 하면 타인 사무처리자 쉽게 말하면 뭐냐? 제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 사장은 회사 입장에서 제 업무가 아닙니다. 회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은 전형적인 타인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자, 회사 사장이 회사 업무 처리하는데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쳐버렸네. 어떤 배신의 배임행위로 해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에 배임죄를 처벌합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색은 자, 노란색으로 하면 대표적인 우리 회사 사장. 사장은 회사와 관련해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자, 사장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전 등기 의무 요게 있었는데 요게 판례가 최근에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순한 민사 문제로 우리 배임죄 주체인 타인 사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 의무는 일단 여기는 일단은 빼면 되고 다만 이제 등기 의무가 하나가 아직 살아있는 게 있는데 부동산 이중 매매했을 때 배임죄가 될 것이냐 이런데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 싹 민사 문제를 무죄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논외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개주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 거의 안 하는데 개돈.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개주가 아는 사람들끼리 개를 결성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모아가지고 순번대로 줬거든. 근데 개주가 통과하고 날라버립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얘는 무슨 죄가 되냐? 횡령죄냐, 배임죄냐라고인데 우리 판례는 개주는 배임죄 주체인 타인 사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개주하고 우리 사장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다. 그럼 이거 뭐가 될 것이냐라고인데 배임죄 주체인 타인 사무가 돼야 되지. 자기 사무는 배임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자기 사무는 배임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기 사무는 이거 뭘 얘기할 것이냐? 그냥 민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안 갚았다. 채권자한테 돈안 갚았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자기 사무라고 하는데 자기 사무는 쉽게 말하면 아, 민사 문제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사 문제란 건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다. 그 얘기입니다. 돈안 갚았다. 따라서 자기 사무는 민사 문제다. 근데 여기가 좀 거시기 하는 게 배임죄 파트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타인 사무야 이게 배임죄가 되고 자기 사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되거든.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거든. 근데 이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격이 상당히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 타인 사무 파트를 거의 다싹 민사 문제로 거의 싹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졌습니다. 이 파트가 있고 그다음 배임행위는 배신행위인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권한 남용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대표권 남용했다. 요게 있고 요게 이제 문서죄하고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본인에게 손해라는 거는 그럼 실제 손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지점장 또는 은행장입니다. 제 친구 녀석이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네. 친구야 나 대출 한 100억 좀 해줘. 야 니네 회사 견적 때려보니까 상당히 부실 회사라서 대출 이거 어려운데 야좀 도와줘. 이번에 못 막으면 우리 회사 부도나. 알았어 라고 해서 제가 힘좀 써볼게 라고 해서 얘한테 제대로 담보도 잡지 않고 부시대체 한 100억 정도 해줘 버립니다. 근데 얘가 한몇 개월 후에 부도가 나버렸네. 그 자금 회수가 안 됐어. 그럼 이런 경우 전형적인 배임죄가 됩니다. 왜? 제가 은행장인데 얘한테 부실 대출을 해줘버렸다. 그러면 이거 돈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가 끼치거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현실적인 손해, 실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해와 관련해서 실제 손해, 즉 현실적인 손해, 요건 당연히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친구한테 얘가 회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제대로 담보도 잡지 않고 일단 100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친구가 상당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를 어떻게 어음도 맞고 잘 살렸네. 그래서 이걸 3년 만에 회사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빌린 돈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도는 안 됐거든. 그다음에 일단은 채권이 회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나는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는데 이때도 배임죄를 인정을 합니다. 왜? 우리 앞에서 횡령죄 배웠는데 횡령죄는 여러분들 저 위헌범이다 침해범이다 위헌범이라고 했죠. 우리 횡령죄 사초는 배임죄죠. 그럼 배임죄도 우리 뭘로 보냐? 위헌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 손해 플러스 우리 판례는 실제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미쳐버립니다.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자,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킨다.
왜? 실제 손해가 났다. 그럼 오케이, 이거 배임죄 되겠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해가 날 뻔했는데 안 났어. 그럼 이거 손해를 볼 것인지라고 하는데 어떤 판례는 손해를 봐서 배임죄, 어떤 판례는 아니다라서 무죄. 이게 여러분들 뭐 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약간은 좀 안개 성격이 좀 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위험 발생 요거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위험범에 해당한다. 요것까지 일단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횡령죄고 배임죄는 하천지구나. 둘 다 위험범이다. 일단 이렇게 싹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또 문제가 되는데, 우리 배임죄와 관련해서 배임죄 손해가 있냐, 그 판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럼 판단은 이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됐다 마인 출제됩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법리적 관점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하시고,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할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배임죄와 관련해서 요건 네 가지다. 그럼 네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탈락이 됐다. 그럼 죄가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장난치냐, 타인 사무처리자가 배임행위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떤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다. 그럼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사무처리자가 배임행위했는데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했는데 회사에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건 싹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하시고, 에듀